축구에 대한 궁금증을 알려드리는 시간, 꿀TV의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 그런데말입니다. 네, 알려드릴 시간 오늘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를 연주하는 꿀 5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도 알려드림의 도움 말씀에 내 골닷컴 코리아의 선장, 네, 알렉스입니다. 알팀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구동 소리와 함께 알팀 소개를 했는데, 꿀TV의 흑회가 안 나온다는 소식, 참, 좀 뜸뜸하다는 소식에, DM으로 막 혁해 어디 갔냐고 막 혁해 나와달라고. 아, 누구 DM으로? 제 DM으로. 아, 막 왜? 걔 혁해 계정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혁해. 확인할 수가 없는 애가. 그래서 혁해 인스타 계정이 이렇게 있는데 DM이 많이 왔다라는 말씀 한번 알려드리면서 제가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매년 꿀닷컴에서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꿀 50 이렇게 타이틀로 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매년 꿀닷컴에서 이제 꿀닷컴이라는 이 매체 자체가 이제 전 세계 42개국 에디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42개 에디션의 이제 편집장, 그쵸. 그리고 한 기자들, 뭐 이런 모든 편집진들을 다 합쳐서 한 500여 명 되거든요. 네, 이제 500여 명이 이제 모두 한 표씩 투표를 해서 네, 그 해에 이제 잘한 선수, 그쵸. 뭐 경기력, 그다음에 자신의 스탯, 뭐 퍼포먼스, 그다음에 그 팀의 큰, 뭐 그쵸, 큰 경기에서 그 팀의 성적, 국가대표 경기에서의 성적,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1위부터 50위까지 정하는데 매년 보통 한 9월부터 이제 투표를 진행을 해요. 11월에 발표를 하고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그런 경기 전적을 종합해서 1위부터 50위까지 순위를 매기는데 사실 2019년 지난해부터 여자 선수까지 포함을 해서 남자 25, 여자 25명. 그쵸. 그래서 이제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성적에 네. 남자 25명의 선수들, 여자 25명의 네. 선수들인데 여기서 뭐 최근에 지난 시즌에 가장 흐름이 좋았던 이제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뭐 레반도프스키는 스키야. 레반도프스키는 예. 네. 그 일단 바이에른 뮌헨이 트레블을 달성을 하고 그쵸. 뭐 챔피언스 리그, 분데스리가 그다음에 포칼컵까지 트래블을 달성을 하고 레반도프스키는 그 세계 대회 모든 득점왕을 차지했어요. 이건 뭐 대단합니다. 사실 대단한 기록이고. 네, 그래서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1위, 그리고 2위는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입니다. 팀은 조금 부진했지만. 케빈. 네. 덕배가. 네. 네.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는 이제 프리미어 리그 자체에서 너무나 대단한 활약을 했기 때문에 13골에 무려 20개의 어시스트. 공격 포인트 33개. 이건 뭐 대부분의 이제 맨시티의 공격에 가담을 했고, 그렇죠. 예, 인볼브를 했고 또 기점이 되는 패스. 일기점. 그렇죠. 뭐, 잘 찔러놨던 네. 그런 또 데브라이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내미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죠. 네. 또 그 아들내미의 귀여운 모습들은 또 저희 꿀팁에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3위는 역시나 뭐 같이 네 매운 리오넬 메시인데 조금 힘든 시즌을 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3위였습니다. 메시는 메시다. 그렇죠. 메시가 네. 메시했다. 사실 그 메시가 좀 부침이 많이 있었지만 네. 기록을 좀 쭉 보니까 모든 대회에서 31골, 31골, 25골. 지난 시즌 조금 부진했다 생각을 했는데 31골에 25개에도 와 대단합니다. 라리가 네 시즌 연속 득점왕, 통산 7번째 피치치를 수상하면서 이건 전무후무한 그렇죠. 예, 축구의 신. 예, 이제 반열에 올라갔죠. 또 작년에 메시 선수의 좀 핫 이슈를 뽑자면 바르셀로나를 떠날 거다 라고 하고 했는데 잔류한다는 인터뷰를 어디서 했다? 또 꼴닷컴 매체를 그렇죠. 대단한 매체야 거기. 정말 꼴닷컴 코리아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꼴닷컴 글로벌도 늦게 에디션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메시를 단독 인터뷰를 한 거야. 메시 단독 인터뷰를 해서 뭐 SBS에도 저희 영상 뭐 쓰고 싶다 뭐 이렇게 쓰셨죠. 쓰셨죠. 네. 쓰시고 뭐 또 많은 또 국내외 축구 미디어에서 또 저희 꼴닷컴을 또 활용한 리오넬 메시의 또 단독 도볼 그 보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일단 주요 선수들을 좀 보자면 호날두 선수가 5위, 네이마르 선수 4위, 뭐 반다이크 7위 뭐 이렇게 있는데 아쉬운 건 네. 정말 좀 뭔가 좀 지금 붕어가 없어요. 붕어빠. 너무 허전. 근데 이거를 보고 저희는 처음에 이 소식을 접하고 좀 극대노하긴 했습니다. 네, 골다컴 코리아의 현장은 저희도 극대노했습니다. 이게 저희만의 의견이 아니라는 걸 한번 강조해드리고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저희가 사실 그 투표를 진행을 할 때 저 1위 아니 그 너무 국뽕이고 저는 그래도 한
한 22 정도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지난 시즌에 지난해 2019 골 50에서는 14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했죠 또. 네,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축구를 잘하는 선수로 뽑혔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뭐 약간 이제 뭐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이라는 또 그런 게 결승 진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부진하긴 했지만 팀이 22 정도 안팎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제가 볼 때 26위 한 거야 이거. 아 25위가 디발라 선수인데 네. 아 26위 저희가 뭐 정확한 집계를 봐야 되겠지만은 정말 간신하게 좀 이제 디발라 선수 어리니까 우리 형이 약간 양보한 것 같은 느낌. 근데 사실 이게 이유를 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에디션들 투표한 것들을 사실 좀 보고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제 8급씩 부상을 당했잖아요. 있었죠. 수술로 인한 공백. 그날 부상을 당하고도 골을 넣었죠. 끝까지 뛰고. 골 넣었죠. 예. 네, 아스톤 빌라전.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리그 순위가 조금 아쉬웠고 이제 6위로 마쳤기 때문에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16강에서 탈락한 게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25위 했던 이제 디발라는 뭐 유벤투스가 우승을 했고 아 그쵸 뭐 산초도 뭐 우승은 못했지만 굉장한 이제 스탯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조던 앤더슨 우승했고 뭐 노이어 우승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너무 잘했고 네. 이적하고 그 점프도 이적 잘했고 전에 네. 뭐 스포팅에서 잘했고 그 다음에 뭐 알폰소 데이비스도 우승했고 그 다음에 인모빌레 득점왕 먹었고 뭐 아무튼 뭐 이 팀 성적이 많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런 선수들이 이제 명단에 올랐고 손흥민 선수는 사실 개인적인 이제 스탯을 보면은 네. 이제 2018-19 시즌 이제 네. 2019 골 50에서 14위를 차지할 때 그 스탯은 48경기에 나와서 모든 대회 20골, 10도움. 그래서 어쨌든 공격 포인트는 30개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난 시즌은 이제 41경기에 나와서 18골, 12도움. 아... 비슷했어요. 공격 포인트 똑같았고. 공격 포인트 똑같네요. 그래서 개인적인 그 개인 성적만 놓고 봐서는 두 시즌이 비슷한데 팀 성적이 뒷받침되지 못한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에 좀 뒷받침하는 설명을 드리자면 뭐 토트넘의 선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뭐 해리 케인 선수도 없고 네. 그 다음에 뭐 다른 이 팀 성적이 조금 부진한데 월드 클래스 레벨의 선수들 뭐 아게로 선수도 없고 뭐 스터링 선수도 없고 좀 이런 것들 좀 전 납득이 가긴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다. 아쉽죠.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다른 이유들이 또 뭐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그 한번 쭉 봤어요. 그 네. 투표한 것들을. 그래서 아시아 쪽 에디션에서는 손흥민에 대한 그게 또 좀 많이 지지를 있죠. 했더라고요. 네, 아, 또 뭐 근데 이제 약간 일본 골닷컴 재팬, 그렇죠. 골닷컴 차이나 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뭐 태국. 태국 굉장히 또 거기 또 파워가 골닷컴 파워가 센. 우리는 원 아시아. 네. 이거는 이제 아시아 쪽에 나오는 파이트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그 저는 사실 개인적인 약간 이제 뇌피셜로는 네. 약간 개인적인 의견인데 사실 요즘에 이제 현지 반응이나 이제 팬들의 반응을 보면 영국에서도 그렇죠. 손흥민의 국적이 만약에 유럽이라든지 특히 영국이었다면 좀 더 높은 평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또 영국에서 생활을 했을 때도 보면 이제 그 영국 선수들에 대한 그 평가가 그렇죠. 이렇게 높게 좀 쳐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 보통 보면 이제 가판대, 그 지하철역 같은데. 그 딱 가면 항상 우리 옛날에 뭐 이렇게 메트로라든지 뭐 포커스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무가지. 예. 무료 무간지 같은. 무간지는 이제 무리뉴고. 무리뉴 간지고. 아, 알았어. 어쨌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요즘은 모르겠어요. 영국에 저도 안 가본 지 몇 년 돼 갖고. 근데 예전에 제가 있을 때는 굉장히 그런 게 많았어요. 네. 누구나 이러고 들고. 왜냐면 영국은 지하철이 핸드폰이 안 터지잖아요. 안 터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무조건 봐야 되는데 언더그라운드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 이렇게 넘기잖아요 신문이. 네. 근데 축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제 뒷면부터. 아, 뒤로부터 보는구나. 네, 여기 딱 여기 일면 대서특필 되는 게 항상 보면은 그 당시에 웨인 루니. 아 웨인 루니 조금 옛날이긴 하다. 웨인 비슷한 활약을 해도 뭐 한국 선수 또 뭐 아시아 선수 뭐 아프리카의 그 또 메인 스트림이 아닌 국가 출신들 뭐, 네. 뭐 그런 선수들에 대한 뭐 가봉 오바메양 선수나 네, 네. 그런 선수들의 활약은 비슷한 활약을 해도 그래도 약간 그 내부에서 골닷컴 내부에서조차 좀 더 회자되고 컨텐츠화되는 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이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축구에서 사실 변방이니까 네. 사실 아시아는 지역적으로도 조금 아쉬운 면들이 있긴 하네요. 네. 그래도 지난번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런 대활약을 했을 네, 때도 골 넣을 때도 약간 뭐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해리 케인이 만약에 그런 활약을 했으면 더 막 난리가 났을 텐데 얘들도 사실 이제 뭐
뭐 이제 영국의 최고 사실 뿌리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손흥민의 활약이 약간 덜 부각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최고의 여자 축구 선수 25명에 저희가 눈여겨볼 선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남자 선수 중에서는 조금 아쉬웠지만 여자 부문에선 또 17위에 당당하게 누군가요? 지소연입니다. 소연지.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아 여기 딱 사진 딱 나오잖아요 네. 지금. 지소연 선수가 뽑힌 이유? 뭐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죠. 지소연 선수는 2014년에 이제 네. 그 WSL 그 잉글랜드 그 여자 프리미어리그 거기에 이제 데뷔를 한 이래로 네. 지금 뭐 꾸준한 활약을 보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것도 사실 비슷해요. 뭐 저평가됐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올 정도로 전 17위도 좀 아쉬웠거든요. 그렇죠. 그 왜냐면 또 첼시가 또 우승을 했고 그러니까 컨티넨탈 컵까지 거머쥐면서 또 뭔가 이제 첼시가 영국에서 우승할 수 있는 건 다 우승을 했어요. 아, 그 지소연 선수도 다 또 좋은 활약으로 좋은 평가도 그쵸? 받았고 지소연 선수도 6골을 집어넣으면서 네. 예, 팀의 우승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소연 선수는 기술적으로 뛰어나지만 되게 평가를 좋게 받는 건 되게 꾸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상도 크게 부상도 없고. 예, 그다음에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더 발전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 예, 이제 현지나 아니면 뭐 어떤 전 세계 에디션들이 그런 거에서 좋은 평가를 주면서 예, 17위에 당당히 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강인 선수, 뭐 황희찬 선수, 뭐 손흥민에서 더 좋은 순위의 랭크가 되고 지선 선수는 좀 더 레벨업이 네. 되면서 좋은 더 또 골 50에 대한 컨텐츠가 또 한국 선수들로 많이 풍성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고 오늘도 역시나 축구계 1타 강사 알려드릴 시간 오늘도 약간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축자란이 된 기분이 조금 들고요. 네, 역시 골닷컴 코리아의 선장 나이팅이 쏙쏙 귀에 꽂히는 강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골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